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일명 어사 방문수라고 유명한 방문수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제목을 Virtuous Man이라고 잡았어요. Virtuous라는 거는 굉장히 덕이 있는, 그쵸? 정직하고 성품이 고결한 이런 사람을 Virtuous라고 하죠. 덕이 있는 사람 방문수가 되겠습니다. 방문수 was a public servant for King Yeongjo of the Joseon Dynasty. 방문수는요, 뭐 공무원이죠, 당연히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어느 시대냐면은 조선 시대의 영조 왕 시대에 일했던 분입니다. He insisted that the king choose other public servants with various talents,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opinions. 자, 이 방문수는요,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거가 있었는데요. 왕인 영조를 얘기하겠죠. 영조께서 다른 이런 그 조정의 관리들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졌는데요. 무엇과 상관없이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의견, 그러니까는 왕이 선호하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파가 있었겠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정당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각각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거랑 상관없이 그 재능에 따라서 사람들을 뽑아 써야 된다라는 이런 굉장히 이렇게 트윈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Park contributed to reforming irrational policies. 그래서 이제 이분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거를 irrational이라고 하죠. 비합리적인, 불합리한 정책을 개혁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것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He specialized in military policies and taxes. 이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했던 분야는요, 군사 정책과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실력을 발휘했다고 하네요. The government employee worked to help common people. 자, 우리가 방문수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죠. 이 관리는요,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일반 백성을 도와주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He saved hungry residents of Hamyang Province by offering them 10,000 bags of rice from Gyeongsang Province. 특히 이분은 함양 지역에 사는 배고픈 백성들을 구제를 했는데요. 그 방법을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장장 만 개, 만 푸대의 쌀을 갖다가 경상 지역에서 가져다가 그들에게 이제 베풀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이 많이 나고 곡식이 풍부한 지역에서 그걸 가져다가 배고픈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이죠. People also respected Park for his honesty. 이렇게 정책을 일을 잘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분의 정직한 성품 때문에 백성들은 방문수를 존경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에겐 어사 방문수로 유명한 이분이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를 또 선생님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기사와 관련된 낱말풀이 풀어볼까요? Number one. The willingness to provide or supply something. 자, 뭔가를 제공해 주는 거죠. 혹은 공급해 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offer라고 하는데요. 이 offer는 우리가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여기 영영풀이처럼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a person or a group of people with a special ability.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한 사람, 우리 뭐라고 하나요? talent라고 하는데요. 그쵸.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 그 재능이 있는 사람 얘기를 할때쓸 수가 있습니다. 자, number three, relating to politics or government. 정치 혹은 정부와 관련된, 우리가 이런 거를 political, AL, 형용사형이 되겠죠? 정치적인. To say something in a way that is forceful and unwavering. 절대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그러면 말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강하고 한결같은 어조로, 강력한 어조로 뭔가를 얘기하는 걸 우리가 주장하다라고 하죠. insist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